이들보다 더 대단한 주인공들이 있었으니 바로 2000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영예 진과 미의 수상자였습니다. 먼저 미 출신 톱스타는 흰색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이사도라 덩컨의 열정을 겸비한 그런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출산 후에도 여전히 35, 24, 36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미녀 배우 손태영이었습니다. 저는 나갈 생각이 없었었어요. 언니가 할 때 제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냥 동생은 내년에 나가면 되겠네? 뭐 그냥 농담식으로 했는데 진짜 그 다음에 1년 더 연락이 왔어요. 전년도인 1999년 대구 미로 본선에 진출했던 언니 손혜임의 영향으로 얼떨결에 출전했다는 손태영은 출전 당시 나름의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언니가 일단 앞년도 됐잖아요. 그래서 합숙할 때 언니가 됐기 때문에 저도 뭐가 될 거라는 그런 소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음고생 끝에 최종 본선에서 미에 선정되며 아쉬움을 달랜 손태영. 하지만 그해 손태영보다 더 크게 마음고생을 했던 미녀가 있었으니 다리가 너무 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 보면 인형 같달까? 뭐 그렇게 느끼나 봐요. 너무 리얼리티가 없는 몸매라 때론 속상해요. 바로 다리가 너무 길어서 불편할 정도라는 연예계 최강 몸매의 소유자 김사랑이었습니다. 가야금 선율처럼 아름다운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2000년 미스코리아 진에 빛나는 김사랑은 어찌나 미모가 출중한지 예선 때부터 일찌감치 진으로 점쳐지며 지원자들 사이에서 경계 대상 1호로 통했다고 하는데요. 진이 많이 미스코리아 진이 되잖아요. 60, 70명 모인 그 여자애들끼리 되게 질투가 장난 아니에요, 서로. 서울 진이니까 진짜 왕따라는 걸 처음 당해봤는데 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쟤 왜 병원 가냐고 뭐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제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제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관계자분들이 참으라고 하루만 참으라고 전국에서 유명한 미녀들만 모인 자리이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대회가 끝난 뒤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최고의 동기로 변신. 지금까지도 끈끈한 우정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손태영 씨와 박시연 씨는 평소 절친한 그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각자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그 우정을 과시했고 특히 박시연 씨는 송태영 씨의 언니 손혜임 씨와 이루마 씨가 결혼할 때도 하객으로 참석해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들이 있지만 한 기수에서 무려 5명의 톱스타가 배출되기는 보기 드문 일. 지금 생각하면 두 번은 못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인정한 최고의 미녀로서 2013년 현재 연예계를 주름잡고 있는 2000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동기들이 명단 공개 탑5 4위에 올랐습니다.